작품 아직 없나? 쉽다 벗었다 벗었다 빰 빠빠빠빰 오들의 의지를 보여주겠어 오들의 의지를 보여주겠어 이거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레이온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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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니 이거라니까? 요즘 진짜 첼크에서 노틸러스만 하면은 계속 렌즈 돌리면서 초반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뭔가 올 것 같아서 핑 찍었잖아 내가 우야호 우리 팀 보물 사냥꾼 드신 분? 오호호호 개군 보물 사냥꾼 세주 아니? 이건 리시 많이는 못해주고 지나가는 길에만 아리 플래시랑 노틸 플래시 쓴 건가? 개 나이스인데? 약간 레드 쪽에서 나온 것처럼 궤도 않는 페이크 한번 주고 진짜 첼퀴 인베 개꿀팁이다 이거 진짜 적팀에 그림류 챔피언 있으면 저 삼거리 대기빵 한번 까봐요 진짜 챌린저이신 분들 저희 방 시청자분들 중에 챌린저분 많으시죠? 있겠냐? 아 죄송해요 무시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밑에 킨드 보이거든요? 저마 세주안이라서 필각은 또 날카롭긴 할 텐데 무섭지는 않지 세주안이는 그렇지! 아, 이거지! 집에 가서 이거 세주아니를 이기려면 헤르메스 신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돈이 애매하니까 돈이 이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걸로 가자 어? 라인도 좋네? 왜 라인이 왜 좋지? 이상하네? 꽤 오래 비운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깔끔하게 밀고 가서 걸쳤나? 아리가 노플이라는 것도 전멸을 제가 빨리게 그냥 받은 데 판단에 큰 근거였고 인베이드 때 그 이득 본 게 존나 굴러 이렇게 그쵸? 나이스 아이고 저 싸우네 어? 나이스 구도 그치 브라움이라서 이렇게 빨리는 구도면 또 괜찮더라고 어? 뭐 엥? 3렙 핀드 W 키고 쭉 빠지면은 하하하하하 킨드 진짜 아이고 킨드야 섭섭해서 어떡하냐 이게 왜 헤르메스를 가냐면 제가 방어룬인데다가 세주아니가 저렇게 점화를 든다는 거는 궁 맞추고 스택 쌓아서 스턴해서 한 3초 4초 정도 스턴을 이렇게 연계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빨리 풀려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막 반피도 넘게 남았는데 한 방에 죽고 그래요 이거 지금 다이브 하겠다는 거죠 이거 콜이 딱 봐도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이브한다는 느낌이었는데 대처를 뭐 나이스 그러면은 위에서 킨드가 이게 여기서 턴 쓰고 여기서 턴 썼으니까 이거 먹고 이제 나 올 때까지 기다렸다 잡은 거라서 밑에서 손해를 볼만하지 너무 좋은데요 그림이? 내가 또 죽는다고 세주아니한테 마구마구 막 두들겨 맞고 그러지 않아요 상대가 뭐 카밀이나 뭐 피오라나 이런 거면 좀 피곤해지는데 후반에 세주아니는 어차피 한타 구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앞라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괜찮아 되게 좋네요 그림이 이거 근데 제가 전멸 없고 유일하게 연속 데스를 박을 확률이 제일 높은 라인이 탑이거든 지금 사실 딜겸이 안 밀려요 별로 점화도 있고 이퀄도 있어가지고 안 밀리는데 제가 지금 상대 입장에서 역전하려면 전멸 없는 럼블 이동기 없고 전멸 없는 럼블을 잡은 다음에 이제 저기 전령으로 굴린다 이게 베스트거든요 지금 궁 아직 없나?
그치! 올 것 같더라고! 그래, 상대 입장에서 이게 방법이 없잖아. 미드 가면 아즈르가 그냥 드리프트해서 슉 하고 빠지면 끝이고. 어? 궁 밀고 뭐 풀까지 쓰면 매우 맞아도 잘 사니까. 바텀은 뭐 이미 뭐 터져가지고 브라움 있어갖고. 어? 가도 이제 3대2 100% 장담 못하고. 탑이 공짜거든. 잡고 이제 전력 먹으면 유일하게 풀 방법이라. 아, 죽었다. 저거는 바로스가. 세주 바위기 안 먹었네요? 내가 뭐하지 그러면? 바위기 컨트롤 해주고 과도 따주고 길어질 것 같냐? 이거 제가 미드라인 밀러 내려가겠습니다. 아즈르가 오래 자리 비우고 아리도 못 먹거든요 이거? 저기 바텀이 있어서 먹고 미드라인 이득 봤죠? 싸움 길어질 거예요 이거 바루스까지 있어서 그걸 뿌려주고 잡았죠? 100% 잡았죠? 나이스! 원딜 양로 해주고 킨드가 나를 찍었어? 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제 못 잡지 킨드야! 아주 봐줄 걸 그랬나 더? 아 죽으면 곤란한데? 나이스 잡았다 이거 처치했습니다. 턴! 호호호 드리플 킬 쿼드라 어딨어 카이사야, 뭐 타워 뒤에 어디 숨어 있냐? 뭐야 이거? 바보 같은 녀석. 더 집에 뒤에서 갔어야지. 럼블 존나 센데 지금. 이거는 탱커라서 악마의 포옹이 무조건 좋더라. 탱커일 때는 악마의 포옹 갑시다. 너무 그냥 아니 뭐 누가 보면은 진짜 뭐 마스터 다이아큰 줄 알겠는데요? 챌린지 1000점은 넘어요 이거 맨날 뭐 1000점이긴 하지만 네 이길 때만 올려서 맨날 1000점이 넘는데 이기는 영상이 한 80%는 되죠 그런데 점수는 맨날 1000점대다 왜냐 똥 쌌을 때는 잘 안 올리기 때문 아니 나 똥 잘 안 싸긴 해요 근데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검색해봐요 딥롤에 빨리 백업해주자 뭐야 저거는? 카이사가 여기 있어? 몸으로 비벼 호호 개구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가 프로라서 바로 칼 서레인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프로들이 서레인을 좀 이렇게 막 천천히 치는 편이라 어 나이스 와 진짜 JQ 개꽁승 꿀팁이다 진짜 아 인베 이거 진짜 너무 대박이다 진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누틸러스 렌즈 예상에서 뒤로 좀 빠져서 대기빵 간 거 그게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 저는 브라움 줄게요 에? 내가 딜량 1등 아니네 까비 아 그리고 딥롤에 이거 나왔더라고요 형님들 이거 그 랭킹 누르면 첼컷이랑 금화컷이랑 보이고 이게 탑 유저가 몇 명이나 있는지 뭐 정글 유저 몇 명이나 있는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연패를 좀 많이 했지만 탑 유저 중엔 20등이고 갱신되면 한 18등 19등 정도 되겠네요 목표는 탑 유저 중 1등 1400점대 아 확실히 미드랑 정글이 점수가 잘 오르긴 하나봐 와 진짜 탑 중에 1등은 1300점이네 탑 영향력이 좀 딸리긴 해 요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 한다는데? 어떡해? 피오라? 피오라... 일지로 갈까? 여기 피오라들은 자꾸 넘기기를 보고 응수를 써가지고 할 수가 없어 게임을 어! T1 그 친구다
아, 이 친구는 몇 살일까 근데? 이 친구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좀 떴던 그 친구잖아. 아, 또 이겨봐야겠죠? 이런 거 이겨야. 이거 지나요? 우리가 1레벨? 아, 이거 싸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합류해야겠다. 어, 피어라 돌아가네? 다 돌아간다, 얘네. 이거 그냥 끝장을 본다는 마인드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피오라도 내려오거든요, 지금. 아, 어떡하냐 이거, 우리? 집에 한번 갔다 가야겠는데, 이거? 와, 씨. 야, 이거 로또 아니야? 이거 운빨인데, 이거? 라인 당겨지고 밀고 완전 대포 운이거든요? 운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또 왔어. 나이스! 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 어! 나이스! 와! 탑! 50% 탑 라인 도박 가차 성공. 당겨지는 라인이죠? 이게 완전 반반일 때는 진짜 그냥 미니언들이 매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때리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당겨지면 그냥 뽀록이거든요? 어, 근데 우리 트린다면 3대서 어떡하냐? 아니 근데 이거 왜 피오라 레벨 3이야? 지나가면서 미드도 먹었구나 너. 탑만 탑이 라인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상대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죠, 레벨이? 뽀록이죠, 뽀록. 오케이, 딜류 대성공. 대포 녹이고 싶은데 안 녹겠지? 제발 녹아라! 대포, 아! 대포 안 녹겠는데? 나이스, 녹았다. 경치 못 먹지 않았나, 이거? 응수 뽑았고. 라인전에서 이 친구, 이 어린 친구를 아주 박살을 내놔야 내가 점수를 좀 올릴 것 같은데. 상대가 최대한 먹기 불편한 라인을 만들어야 돼. 피누적을 계속 손실을 시켜가지고 뭐 텔포를 뽑아버리든가 아니면 이제 턴을 없애든가 해야 돼. 아아 아. 안돼! 여기 딱 붙었으면 살았겠다. 아 너무 아까워. 아 진짜 시원하게 바르는 각인데.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이거 완전 사여서 니달리 드리블 쳐서 니달리 죽였으면 끝인데 게임. 그쵸. 마이스 미드도 망해갔지만 6레벨에 한 방으로 풀스펠 써가지고 잡았네. 저거 경험치 먹을 수 있나? 아! 아 나 못 먹었죠 경험치. 그리고 님들 그거 아시나요? 피오라 Q를요 그 허공에 쓰면은 쿨타임이 길고 피오라 Q는 맞추면 쿨이 짧아요.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 미니언에라도 맞춰야 되죠, 피오라는 Q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거리 주는 척 하다가 빼가지고 피오라가 허공 Q를 만약에 쓰잖아, 한 번이라도? 뭐 전멸로 피한다든가? 그럼 이제 쿨타임이 엄청 길어진다는 거죠. 나이스, 응수 뽑았고요. 상대가 지금 궁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저러고 있는데 저거 지금 봤죠?
방금 내가 한 게 피오라 상대법 대표적인 상대법이에요. 뭐 큐쿨이 엄청 짧으면 후반 가면은 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초반이라. 어? 해봤자 안 되죠. 이달리가 회복 시간을 탑에서 가지려고 할까? 바텀이 워낙 치열한 게임이라 바텀 쪽에서 하지 않으려나? 바텀 쪽이겠죠 역시. 이러면 전령을 우리 팀이 치겠다고 콜을 했으니까 항상 강하게 압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점수가 잘 올라. 강하게 압박하고 로밍 다니고 계속 CS 흘리게 만들어주고. 고통스럽게 라인 버리고 집 가야 되겠군. 이러면 있잖아요, 전령 주도권이 있으니까 원래 제가 이럴 때는 로밍하거나 집 타임을 보통 잡는데 이거 그냥 160번 채굴을 해버릴게요. 채굴을 해버리면 뭐가 좋아지냐면, 제가 원래 이때 채굴 잘 안 하거든요. 채굴을 하면 뭐가 좋냐, 전령 선택권이 늘어나. 우리 킨드가 지금 전령을 먹었잖아요. 이걸 이제 탑에다가 풀면은 바로 이제 탑 1차 타워 퍼스트 포탑 철거를 하면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글한테 선택지를 늘려주는 거죠. 미드를 밀겠다는데? 뭐 좋은 선택이긴 한데. 그래 뭐 미드 밀 수 있으면 미드 미는 게 더 좋지 당연히. 밀 수 있으면. 상대 피오라가 몸이 닳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쳐맞다가 내가 이제 집에 안 갔다 오고 돈이 많은 게 확실히 알잖아 피오라도. 그럼 이제 얼마나 지금 날 잡고 싶겠어요, 그죠? 그쵸, 이렇게. 내가 너무 잡고 싶었을 거야. 그럼 쓸게요. 까비. 그래도 유치아 뽑았고 니달리 턴 뽑았고 잘 뽑았죠. 창은 안 맞는 각이었으면 안 쓸라 그랬는데. 이것도 만약에 막타만 먹으면 상대 미니언이 다 타요. 미니언과 미니언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더 적으니까 미니언이 죽잖아. 그럼 상대는 주변에서 이제 안 죽으니까 돈도 못 먹고 경험치도 못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상대는 갱을 탑에다가 턴을 써줬는데 라인텔도 썼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네 탑이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이 뒤집혔어요, CS랑. 피오라가 궁극기가 지금 쿨일 거예요. 적극적으로 때려줍니다. 보자. 랩차에 17개. 로밍턴에 정글턴 뽑기. 이 정도면 탑은 뭐 충분히 이겼는데, 이제 게임 자체는 아직 이길래 멀었으니까. 잘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아 진짜 아쉽다. 점화가 쿨이 만약에 돌았으면 이거 니달리 잡았을 것 같은데. 너무 허세 부리다가 죽은 느낌인데, 그죠? 이게 아까 뭔 말하려고 했었냐면 피오라를 제가 이겼잖아요 초반에. 근데 원래 피오라 상대로 제가 챌린저 1000점 피오라 원챔이랑도 많이 해봤는데 피오라를 원래 초반에 이겨요. 근데 피오라의 무서운 점은 이제 좀 성장했을 때, 잭스 피오라 이런 챔피언들은 성장했을 때가 좀 강하고 무섭죠. 오, 피오라 셀 잘 썼다. 받을 수는 없나? 망엠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행이다. 잡고 죽어서 다행인데? 이건 뭐 이미 죽은 거니까. 티타가 밀던 거 맞아, 짬처리하죠. 저도 골드 수급 좀 해서 사이드 좀 막읍시다. 악마의 포옹이 좀 빨리 나와야 이제 피오라도 또 사이드에서 제가 또 오랫동안 이길 수 있어서. 특성 각이 이뻐서 걸었습니다. 그렇지! 이거지! 어?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야. 솔랭이라고. 대회 아닙니다, 이거. 롤드컵이었으면 본대가 좀 빠졌겠죠? 전령도 주고, 뭐, 라인도, 탑라인도 손실 보면서 빠져줬겠지만. 이거는 솔랭이라고? 피오라를 작살 두 방을 맞춰야 돼요. 이거 빠져야 되는데? 죽으시겠는데. 여기까지만 하지. 조심해야겠네. 구도는 좋아요. 나이스! 오! 오우씨!
미니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죽을 뻔. 얘 왜 이렇게 블루팀 미니 형 같이 생겼냐, 그샨. 나이스. 좋았다. 아주 훌륭하구만. 나 이제 거의 9점 먹고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이러면은? 1080점 아닌가요? 1080점 넘었네. 귀찮아기는. 힘드시겠습니다. 아, 1078점. 딜량은? 오! 오, 괜찮은데요? 아, 뭐야. 뭔데 아크샨이 16000이나 했어? 아, 트린다미어를 때려가지고 그랬나보다. 좋구만.